안녕하세요, 윈드하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9월 13일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공개된 스플래툰3 관련 소식입니다. 스플래툰3 전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어떤 질문에 대한 3가지 답 중 하나를 고르면 그 답을 기준으로 팀이 구성됩니다. 전야제 때는 가위바위보였죠. 이번엔 무인도에 가지고 간다면 어느 것이라는 질문입니다. 왼쪽부터 도구, 식량, 놀거리입니다. 기간은 9월 24일 오전 9시부터 9월 26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입니다. 전작들의 경우 페스티벌 참여 보상도 존재했으니 스플래툰3에서도 참여 보상이 있을 겁니다. 많이 참여해서 보상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